건강한 식생활 제2편. 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흔하게 비싸지 않게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거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래야지 몸에 좋은 거는 뭐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다시는 좋은 거 안 사 먹어. 네. 여러분 그 뭐 저도 뭐 이렇게 추석이나 뭐 이래서 선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구 박사님을 좋아하는데 뉴스타트를 좋아하는데 선물 보내는 건 다 뭐 보낸 줄 아세요? 몸에 좋은 거 보내. 비싼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상구 박사 좋아하는 거요. 그 가르침 그 자체를 아직도 깊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무슨 홍삼 액기스를 보낸다든가, 예. 네. 그 귀한 거, 비싼 거,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선물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자, 우리 몸에 좋다는 것 치고 비싼 거, 없습니다. 여러분, 홍삼, 뭐, 5천만 원짜리, 뭐, 백년근, 뭐, 1억짜리. 여러분, 그거 먹고 병 낫는 사람 봤어요? 정말 웃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비싸니까 그 비싼 돈을 줄 만큼 내가 뭐예요? 믿었어. 이거를 이렇게 비싼 놈을 먹으면 낫는 거야. 할 때, 여러분, 그런 엉터리 믿음, 거짓을 믿게 하는 믿음은 누가 줍니까? 그건 악령이 준다. 이 말이에요. 잡신이 주는 믿음이야. 믿음은 영적 에너지로 형성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어떤 신념, 난 이걸 이렇게 믿는다. 이게 다 영적으로 조성이 된 거지. 내가 뭘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런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도록 해주는 능력, 그 파워, 힘은 성령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된 그 믿음은 영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다. 그거는 그런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나 악령은 이 거짓의 영, 하나님의 영은 이제 진리의 영이죠. 거짓의 영은 거짓을 믿어서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요법이라는 요법이 있습니다. 자기 오줌을 마시면 병이 날 수 있다. 네. 여러분, 오줌 먹고 병 날 수 있을까요? 병 나았다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희한한 게 미국 가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근데 한국에는 들어 있어요. 개똥쑥 먹고 나왔다는 사람 미국에서는 한 사람도 없는데 한국에서는 있어. 그렇죠? 뭐 그런 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네. 그런 게 다 미신이란 말입니다. 미궁에 빠진 진리가 아닌 애매모호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줌 먹고 병난 사람들 있어요. 예. 네. 그 오줌을 먹은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오줌 마시고 병 났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야, 이 오줌이 용하네. 그래서 뇌요법 학회도 있습니다. 예, 네. 인터넷 들어가 보면 버젓이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 보면 오줌 먹고 나왔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철저하게 믿어요, 그거를. 네. 한 번은 제가 수원에서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강의가 끝나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어서 왔대요. 그래서 자기 명함을 탁 내밀는데 한국 면역법 학회 회장님이요.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그 서울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야. 화학과 교수인가 그래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이제 뇌요법 이런 거를 소위 여러 종류의 자연요법 혹은 대체의학 이런 데 이제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뇌요법 학회 이전 바로 이전 학회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했대요. 이 브라질에 가면 제가 꽤 유명합니다. 아시겠죠? 이 뉴스타트를 하도 좋아. 그리고 브라질에 안식교 교세가 상당히 세요. 그치,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를 자꾸 각 지역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뉴스타트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제가 꽤 알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데 2년 전에 상파울로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했는데 다음 학회를 이제 한국에서 하기로 됐는데 자기가 그 세계 뇌요법 학회 그 학회를 주최한 한국에서 주최하게 된 자기가 책임을 맡았대. 그러면서 지난번에 2년 전에 브라질에서 학회를 했는데 자연요법 대체의학의 거두 이상구 박사를 알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할 때 개회 강의 이를 박사님이 꼭 오셔서 해라. 여러분 제가 뇌요법 학회에 가서 강의를 하다니. 그러니까 그분도 저를 제가 뭘 가르치는지를 뭐요? 모르는 거야. 그냥 대체의학, 자연요법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책을 막 주더라고요. 그 읽어 보니까 이뭐 나은 사람 많아. 자. 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 섭염 마셔도 병
낳는 모양이죠. 뭐 이렇게 이제 어정쩡하게 생각하고들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셔보지 왜 안 마셔봤어요? 근데 그래 마셔본 사람들도 있어. 마셔봤더니 뭐요? 안 나. 그거 왜 그럴까요? 왜 낳는 사람이 있고 안 낳는 사람이 있어? 낳는 그 오줌 때문에 낳았다면 다 낳아야지. 그렇잖아요. 저 혈압 강화제를 먹으면 누가 먹어도 혈압 떨어져요? 안 떨어져? 떨어지죠. 그러면 오줌 먹고 암이 나왔다면 누가 먹어도 나아야지. 강아지 구충제를 먹었더니 누가 낫대. 그럼 다 나아야지. 안 나. 여러분, 그런 거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강아지 구충제. 자, 그러면 오줌 먹고 나은 거나 강아지 구충제 먹고 나은 거나 똑같습니다. 차가워서 국물 먹고 나은 거나 자 보세요. 오줌은 뭐예요? 오줌 그 자체 성분이 뭐예요? 성분이 노폐물입니다. 노폐물. 우리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노폐물이기 때문에 소변으로 신장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찌꺼기다 이 말이에요. 찌꺼기가 들어간데 왜 병이 나요? 안 낫게 돼 있어. 오히려 찌꺼기가 안 나가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어요. 그래서 쌓이지 말라고 어떻게 해? 콩팥 나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그 피 속에 있는 소변으로 나가야 될 찌꺼기를 콩팥이 기능을 안 해서 못 나가니까 뇌독증이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뇌독증 걸려서 찌꺼기 쌓이지 말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혈액 투석하는 거예요. 피를 기계 속으로 집어넣어서 기계가 피를 걸러준다고. 그래서 소변을 노폐물을 제거하고 노폐물이 제거된 피를 내 몸속에 다시 넣어주는 게 신장투석이죠. 혈액투석.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것도 오줌 마신 병이 낫는 사람. 그럼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병이 안 낫죠. 노폐물인데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그 노폐물이라도 그 속에 좋은 게 있어서 났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야 되게? 오케이 그 좋은 거 있다고 합시다. 소변 안에 좋은 거 들어 있어요. 왜? 여러분이 비타민 C 얼마나 좋은 거요? 응? 최고의 뭐예요? 항산화제요. 그 여러분 비타민 C 알약 사 먹으면요, 90%는 다 소변으로 나옵니다. 왜?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네. 그러면 그거를 마셨다고 병이 나는다. 이건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몸에 좋다는 그 물질, 그 오줌 안에 있는 물질이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 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어디에 녹아 있었냐? 피 속에 녹아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마시면 어디로 들어가냐? 피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뭐라고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야 나아요? 나오기 전에 피 속에 있을 때 낫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우스개로 그렇게 오줌이 좋은 약이면 이거 우리 다 틀어 막아버리자. 그냥. 그럼 다 뭐 암 안 걸리지 뭐. 다 그냥 틀어 뭐 화장실 갈 일도 없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도 믿는 것을 미신이라 그래. 왜? 아무리 말이 안 돼도 덜컥 믿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우리 대신 죽어줬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도 된다. 죽어도 살아난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믿게 해주려고 했다. 사람들 안 믿어. 그런데 노폐물을 마시면 날 수 있다는 것은 믿으면 안 되는데 그건 또 뭐예요? 덜컥덜컥 믿어. 이런 세상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걸 마셨다 합시다. 그런 거짓을 믿게 하는 영은 무슨 영이요? 거짓의 영, 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령이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자, 성공적으로 이 사람이 노폐물을 마셔도 병 낫는다고 뭐예요? 믿었어. 악령이 좋았어. 왜? 이 사람이 뉴스타트 가볼까 이래 쌓다가 악령들이 급해져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변 먹고 나왔다는 사람을 탁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듣고 와, 이거 얼마나 좋아. 돈도 안 들고 그렇죠. 응? 뭐 강의 안 들어도 되고, 응? 운동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 그게 진짜 좋은 거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병 걸리게 살아온 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만 마시면 낫는 거예요. 그 이론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말되는 게 없어도 사람이 믿어. 그게 이제 악령, 귀신, 잡신들이 하는 장난이야. 그래서 이 그래서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 깨. 그래서 성경 보면 여러 군데 깨어라 그래요. 깨어라.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데요. 내가 항암 치료를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거. 갑자기 냄새가 이상한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악령이 성공한 거죠? 그럼 악령이 어떻게 해줄까? 잠깐 외출해줘. 그렇죠? 그 이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이래서 하는데 악령이 싹 나가. 응? 악령이 나가면 어떻게 돼? 지금까지 응? 지금까지 손수건 이쁘죠? 지금까지 악령이 이 성령 생명이 오는 것, 무조건적 사랑이 오는 것을 악령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증오심, 분노, 절망감, 두려움, 공포, 이 악령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을 탁 마시는데 이 악령이 뭐예요? 싹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슉 들어와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나았다는 생각을 해, 안 해? 안 해? 그거 몰라? 뭐 먹고 난 것 같아? 오줌 먹고 난 것 같아?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속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거를 악령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굿하면 병 났고, 네? 이게 다 악령들끼리의 짜고 침입니다. 그래야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유지가 되지,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고. 이런 거를 폭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그 기능을 못 해. 그래서 이 악령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악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뭐예요? 분노와 증오와 교만과 질투와 시기와 열등감과 자괴심과 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무엇의 결과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결과로 생긴 것들이요. 그렇죠? 왜 말 안 들어? 혼나고 싶어? 그래서 말 잘 들어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위선이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 이 악령의 세계, 조건적 사랑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물한 개구리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 있네, 생명이 있네. 그러면 이미 그 개구리는 뭐예요? 다른 개구리하고 다른 개구리다. 고향은 우물안 출신이라도 이제는 뭐예요? 와, 다른 세상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야, 뉴스타트.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는 거야. 그것이 해탈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줌 먹고 낳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은 나요. 그러나 이제 남편이 암에 걸렸어. 이제 병원서 이 치료 저 치료 방사선 뭐 표적 항암제 뭐 다 해봐도 점점 더 악화돼. 부인이 답답해 죽겠어. 그러다가 설악산 유설장구 박사한테 가면 좋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솔깃해. 한번 가볼까? 이럴 때 누가 급해져? 악령이 급해지는 거예요. 야, 저 뉴스타트 가가지고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이 있다. 야, 롯데타워를 봤다. 이래서 하면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우물 안이 좀 시끄러워질까 안 시끄러워질까? 롯데타워가 있대 이런 사람도 있고 뭘 그런 게 있어 이러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개똥쑥 부대도 있고 그 악령은 여러 부대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어. 상황버섯 부대, 산삼 부대 다 해가지고 악령이 그 사람을 관찰해보고 이 사람은 개똥쑥 부대를 보내자. 그래서 작업하는 거야. 설득시키는 거야. 그래서 낫다는 사람도 동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똥쑥, 한때 뭐, 효소, 웃겼죠, 효소. 이 대한민국은요, 뭐, 잠깐만 끓이면 보글보글 끓는다고. 그렇죠? 그 거짓말로 끓이면. 온 나라가 보글보글 먹으려. 그럼 다 효소, 효소.
그러면 TV 방송사 PD들도 거기 속아가지고 또 혀서 또 방송에 막 올려주네. 그러니까 보글보글 끓이는 거예요. 예, 진리로 끓여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만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자,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박수 칠 때는 확실하죠. 그런데 요거 한 두 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실지도 몰라요. 요게 문제라. 그래서 자꾸 강의를 들으시고 재확인을 하고 이거를 실천에 뭐예요? 옮기셔야 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내가 확고하게 선택한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 건강식을 잡숴 보니까 특별한 거 있어 없어? 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사서 잡수실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범한 것들이야. 평범한 것. 한 번은 아보카도를 이제 아보카도가 꽤 비싸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나왔더니 갑자기 막 참가자들 간에 막 아보카도가 몸에 좋은 거 모양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우리는 그런 개념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몸에 좋은 걸수록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수록 하나님은 흔하게 해놨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싸.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들. 한 번은 제가 한국에 타 오니까 이제 채식하는 사람은 식당에 가봐야 뭐 비빔밥 아니면 두부집. 그때 두부 마을이란 게 한참 유행하던 때예요. 많이 요즘은 없어졌어. 그런데 두부 마을에 참 자주 갔어요. 그런데 두부 마을에 갔더니 두부가 시큼해졌어. 그런 때가 있었죠. 예. 그 두부가 왜 이렇게 시큼해졌냐? 그랬더니 그때 검정콩이 좋다. 이렇게 돼가지고 노란 콩을 써서 하얀 두부를 만드는 두부집들이 전부 뭐예요? 예, 검정콩 뭐 검정콩이 없는 집들은 뭐 염색을 했다든가 뭐 하여튼간에 하여튼 두부가 시큼물이 해줬어요. 그 검정콩이 좋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방송에 떴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보통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노란콩이 몸에 좋겠습니까? 좀 귀한 검정콩이 몸에 좋겠습니까? 왜 노란 콩이 좋아요? 그렇죠. 흔하니까. 싸니까. 그런 거예요. 박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란 콩이 몸에 좋을까요? 검정콩이 몸에 좋을까요? 그럼 박수 쳐놓고도 또 검정콩이라고 그래요. 이만큼 우리는 철저히 잘못 세뇌가 되어 있다, 이 세뇌가.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뭐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뭐든 절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니네들은 뭐예요? 뭐를 몰라서 그렇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 음식에만 의존하니까 지금 그 세뇌로부터 아직도 자유하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은근히 저도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왜 그런 순간이 있을까? 돈 욕심.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저쪽 구석에다가 가게를 하나 차리면 되잖아. 짭짤할까 안 할까? 그 마진이 크더라고요. 네. 뭐 한 박스에 조그만 박스 20만 원? 근데 원가는 뭐예요? 원가는 5천 원도 안 돼. 뭐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 포장. 그리고 TV 방송 광고비. 그래가지고 총 원가가 그 재료값은 5천 원도 안 돼. 총 원가가 광고비, 운송비, 예, 예. 뭐 이래가지고 그게 예,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만 원에 파는 거.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때 누구 박사 생식 이런 거 있었죠. 요즘 어디 갔어요? 네. 그 다 유행 바람 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에 속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혈관으로 그 영양제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음식을 보고 뭐예요? 맛있다 씹어서 먹고 이런 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제 맞고 이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맞고도 뭐라 그래요? 기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과일, 막 귤 이렇게 합시다. 귤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그 주황색 물질을 내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베타카로틴 먹었어. 어디 있어요? 호박. 그럼 뭐 몸에 좋은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언제든지 공급이 된다고요. 쉽게, 싸게. 예,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한때 여러분 생각났죠? 대한민국에, 녹즙기가 인기였어. 집집마다 녹즙기를 사야 돼. 예. 그래서 그때 무슨 엔젤인가 녹즙기 그린 녹즙기 해가지고 서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어느 녹즙기에서는 쇠가루가 나온다 이래 쌓고 막. 그래서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막 그 녹즙기 한 대가 백 몇십만 원 하고 그랬죠. 그 어디 가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유행병에 걸려. 한국 사람들이 유행병에 참 잘 걸려. 예. 그래서 나중에 되면 또 뭐예요? 자성료 어디 갔죠? 어디 넣어놨어요? 예. 이거 웃겨도 이건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웃기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근데 뭐 자성료를 깔고 자면 왜 건강에 좋은지 뭐 별로 물어보지 않아. 좋대? 좋대. 끝. 사. 이렇게 건강에 어떤 원칙이 있어 없어? 원칙이 없어. 그래서 한때 한때 녹즙기 열풍이 불은 이유가 그게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녹즙기 열풍은 없었지만은 미국에서 발견한 어떤 사실 때문에 한국에 녹즙기 열풍이 부른 거야. 뭐냐 하면 그 미국의 제일 심각한 암은 폐암이에요. 폐암인데 이 폐암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미국의 암 연구가들이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냐고 하면 건강한 사람하고 폐암 환자하고 피를 뽑아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래서 모든 성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주황색 색깔 그 당근, 호박 이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이 피 속에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데 폐암 환자들은 뭐예요? 정상보다 낮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발표가 됐어. 미국의 텔레비에 이제 발표가 뉴스에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버렸어? 오, 베타카로테인을 풍부하게 먹으면 폐암에 안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야. 유전자가 꺼지면 생기가 어떻게 하도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녹즙기 대신에 제약회사에서 왜 사람들이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이제 약국에 와가지고 자꾸 베타카로테인 알약 있나고 물어.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알약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게 이제 불티나게 팔려. 팔리고 이제 그게 한국으로 와가지고는 녹즙기 열풍으로. 그래서 당근즙을 막 갈아먹어. 그래서 사람들이 당근즙을 너무 마셔가지고 손바닥이 노래지고 이런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제 제약회사에서 은근히 욕심이 나는 거야. 왜?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너무 잘 팔리니까. 그런데 잘 팔리는데 가격을 높게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베타카로테인은 약이 아니다. 그 미국 식약청에서 약이 아니다. 그거는 식품 보조제다. 그러므로 약으로 그게 분류가 되면 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품 보조제하고는 엄청나게 가격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나가지고 이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제라고 분류가 되면 돈 엄청 버는 거예요. 식품 보조제는 약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약회사 측에서 식약청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민원을 올린 거예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이 식품 보조제로 분류된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제로서 인가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은 왜 그러냐?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베타카로테인의 그렇죠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이 폐암에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고 혈중 농도를 올리면 폐암 예방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폐암 예방제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정상 건강한 사람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은 그건 우리도 알고 있다 사실이다. 그런데 너희 제약회사에서 만든 알약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고 폐암이 나았다는 보고는 아직은 뭐요? 없다. 또 폐암이 예방됐다는 보고도 없다. 너희가 그거를 증명해봐라. 그래서 증명하면 우리가 그거를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 인가를 재분류해서 인가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 신났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봐라. 어떻게? 폐암의 원인이 되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을 2만 명을 구해라. 그래서 만 명씩 뭐요? 나누라. 그 다 꼴초들이야. 2만 명의 꼴초들. 그래서 나눠가지고 이쪽 만 명에게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이라. 그리고 이쪽 만 명에게는 뭐예요? 베타카로테인 알약이라고 하면서 밀가루 알약을 똑같이 만들어서 먹이라. 그래가지고 10년을 관찰해라. 그래서 10년 후에 나온 통계를 보자. 그래서 만약 이 밀가루 알약 먹은 사람들이 폐암에 더 많이 걸리고 이쪽 베타카로테인 알약 먹은 사람이 뭐예요? 폐암이 덜 걸리고 하면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분류해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 재분류해 주겠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에서 신났어. 근데 실제로 딱 2만 명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약을 우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몇 명씩 뭐예요? 몇 개월마다 폐 사진을 찍어보고 피를 뽑고 아니 뭐 간호사 뭐 이런 이 뭐예요? 인건비가 뭐예요?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뿐만 아니라 뭐 우편비 2만 명을 상대로 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요. 이 연구개발비가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6년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나중에 폐암 예방제로 승격을 받더라도 연구개발비 본전도 찾기 힘들겠다. 이래가지고 제약회사들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이제 식약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6년 연구한 결과만 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도 오케이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비타민 C 열풍도 사라져 버렸죠? 왜 사라졌게? 예, 조선일보 이 기사가 났어. 비타민 C도 너무 많이 과량 들어가면 어떻게?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 잘 팔리던 비타민 C가 안 팔리게 돼 버렸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이게 의사 신문입니다. 미국 의사 신문. 여기 보면 신문에 대문짝하게 뭐가 났어요? 자, 여기 보면 역시 continued from page 1. 제 1면 기사에서 계속한 거라 이 말이에요. avoid. avoid가 뭐예요? 피하라. 피하라. adding. add는 뭐예요? add. 첨가. 자,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음식에, 보통 먹는 음식에 첨가해서 먹는 것을 피하시오. 대서 특필이에요. 뭐 때문에? NCI라는 것은 미 국립암연구소입니다.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한 연구, study, 연구가 advise 한다. 충고한다.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것을 먹지 말도록 해라. 왜? 6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면 total mortality, 이건 전체 사망률. 사망률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이거는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6년 후에. 자, 사망률인데 이 초록색 사망률은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만 명. 이 보라색 점점점은 뭐예요? 플라시보.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들 사망. 횟수가 지나갈수록 누가 더 많이 죽어? 네.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사람 사망률이 더 높아가. 폐암 걸려서 죽는 사람. 하여튼 너무 많아지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다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도 얼마나 우리 몸에 필요합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뭐예요? 결국은 활성산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과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가 꺼집니다. 무슨 유전자도 꺼져? SOD, 활성산소를 분해시켜버리는 물질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려서 활성산소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활성산소 파괴를 분해를 못 시키니까. 그러면 암 발생률이 더 높아지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쓸데없이 좋다는 것을 먹는 것을 부분 과식이라고 부릅니다. 부분 과식.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아무리 우리 뉴스타센터에서 나오는 건강식이 건강하고 좋은 음식일지라도 이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과식을 하면 그러면 이게 뉴스타트에 과식을 하면 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적당히. 예.
그래서 항상 아, 이름 그 좋대더라. 먹자. 이제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 절제 원칙.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7가지 원칙 그렇죠? 7가지 기본 요건 중에 절제를 해보세요. 그 절제 상태가 잘 유지가 돼야 생명이 유전자에 와서 잘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운동도 과하게 해버리면 과하게 해버리면 이 활성산소가 더 날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뭐예요? 운동도 과하게 했다, 음식도 과하게 먹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욕심이야. 그러니까 욕심은 무조건적 사랑의 반대가 돼. 욕심은 누구 중심적이니까 나 중심적이니까 아 이거 좋다며.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뭐요? 다른 사람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 진선미 중에 선이 아니다. 선이 아니고 내가 욕심 이기심 이렇게 될 때는 결국 내가 욕심을 부린 거고 욕심을 부렸다면 내가 그 순간에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망령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영적인 차원에 가서 다 차이가 나버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미국에서도 베타카로틴 알약 먹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뭐야? 녹즙, 뭐 당근즙 먹는 것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찾는 사람은 뉴스타트에 실패합니다. 왜? 아무리 비싸도 좋은 거라면 가서 사 먹겠다. 그러면 결국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생기가 진선미가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반진리적, 반뉴스타트적 생각 이 자체가 독이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철저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강의를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는 아무리 누가 뭐 먹어봐라 그래도 헷가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시고. 그리고 오로지 무엇에만 집중하자. 힘, 생기,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그리고 뉴 스타트 운동 자 고루고루 그러니까 가만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떤 음식을 약으로 삼아서 좋은 음식이 있다면 그 좋은 약을 많이 먹는 것처럼 좋은 음식만 많이 먹고 그런 짓은 제발 뭐예요 하지 말자 그래서 영양소도 어떻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 자,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 그 다음에 그래서 균형이 바로 N 영양,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예, 네, 운동. 그 다음에 물 충분히 마시자. 네. 물. 그 다음에 뭐요? 햇볕. 비가 오다가 오늘 날씨가 맑아졌다. 역시 햇빛이 좋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절제입니다. Temperance. 절제. 그 다음에 맑은 공기. Air. 공기. 그 다음에 뭐예요? 휴식. 그 다음에 뭐라? 휴식. 그 다음에 맨 마지막 T는 뭐예요? 믿음, 신뢰. 예, 네, 이건 trust. 그래서 생기가 생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 생기를 뭐예요? 보조하는 이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을 지키기만 하면 만병이 예. 네. 만병통치다. 왜? 왜 만병통치요? 뭐가 하는 일이니까? 생기가 하는, 생명이 하는 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하면. 그거는 죽은 사람 살리는데 왜 만병통치가 안 될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식이요법이라는 개념은 싹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싹 씻어버리기. 네, 그래서 저는 몸에 좋다는 거 우리 방에 오면요, 꿀이 있는데 꿀. 꿀 중에 제일 비싼 꿀이 어떤 꿀인지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어. 저게 호주에서 온 사람들 알 텐데. 마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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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가 제일 청정 국가 아닙니까? 최고의 청정 국가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또 청정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막 진짜 청정 지역이야. 거기에 피는 특별한 꽃이 있는데 그 꿀이 최고다 이거야. 예. 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여행 갔을 때 여자들은 꼭 그 가게에 들려야 되는 게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왜? 또 이제 귀국하면 또 선물을 또 하나씩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뭐 뉴질랜드 토산품 치고 뭐 별거 없어요. 호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일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마누카랑 꿀이 최고라는 거라. 그래서 그거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예, 요만한 병인데 이제 꿀이 들어있는데 그 한 병에 되게 비싸요. 하여튼 와,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등급이 있더라고요. 1등급은 100%야. 2등급은 뭐 75%. 이래가지고 50%, 25%.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자꾸 사겠대. 사지 마라. 그랬더니 보니까 드디어 샀어. 안 산다 켜놓고 또 사는 게 여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호텔에 와서 열어보니까 그래도 제일 하등급 25%짜리 몇 개 샀더라고요. 그것도 비싸요. 25%짜리도.
100%는 너무 비싸. 근데 이분이 또 강의 듣고 기분 안 나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이 100%짜리 네, 그 비싼 거 100%짜리를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이렇게 귀한 거를 100%짜리를 샀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받은 지가 한 1년 반 전인 것 같아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면 그러니까 그거 한 달에 한 숟갈씩인가 뭐. 무엇으로 먹게? 사랑으로.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를? 그 뭐 아마 한 병에 한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주셨으니까 맨날 먹으면 이거 너무 과하고. 무슨 맛이야? 내가 맛보여줄게 하니까 우리 맛이 괜찮더라고요. 예. 만풍 놓고 뭐만 하시면 돼? 뉴스타트만 하세요. 아시겠죠? 뉴스타트 말고 또 비싼 거 팔아도 되면 제가 팔죠. 그렇잖아요. 왜 그 돈벌이도 되고 여러분한테도 좋고 하는데 왜 안 팔겠어? 도매금으로 팔아가 사가지고 예? 예. 특히 이번 243기 동안에는 25% DC 한다 캐스하면서 그럼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추천하는 좋은 건데 그걸 왜 안 사? 뻔하게 사 다 사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진 한 사람 앞에 5만 원, 10만 원씩만 남다고 합시다. 네. 짭짤하죠. 직원 한 서너 명 월급 나온다고. 네. 근데 왜 안 하겠어요? 그게 진짜 좋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유혹은 있게 없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이 찾아옵니다, 저한테. 박사님이 이 센터 프로그램 중에 이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본래 공장 인도 가격이 10만 원인데 박사님께는 딱히 5만 원으로 해드리겠어요. 솔깃해요. 그런데 저는 공표합니다. 옛날에 KBS 나가서도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상구 박사가 어느 날 이거는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이거를 먹어라 그러면 이상구는 끝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이미 공포해놓고 하는 거. 절대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예. 네. 네. 여러분 텃밭만 있으면 뭐요? 얼마든지 가꿀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이야말로 여러분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류 종류는 어떤 걸 먹으면 좋겠냐? 그래서, 특히 생선,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생선들 중에 너희들이 먹을 만한 것이
있긴 있다. 그 뭐냐 하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에서 그 이제 물 생선 종류입니다. 물의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들에게 뭐요?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전복이나 멍게나 뱀장어나 이게 다 비늘도 없고 뭐요? 지느러미. 그래서 참 저도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 뱀장 우리 어머니가 장어구이 해주면 너무 맛있고 오징어 삶아주면 얼마나 맛있고 동글동글한 거 그거 빨간 초장에 탁 이렇게 쫄깃쫄깃 예 갈치구이 예 그런 것은 하나님은 그 너희들 먹으라고 맺는 거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뭐 하라고 맺는 걸까? 청소부예요. 청소부. 그래서 이 새우 이런 것들은 다 청소부예요. 그리고 이제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알고 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조기, 응? 떠, 우럭, 뭐 우럭이나 돔이나, 돔. 그 다음에 연어, 뭐 이 별로 안 돼요. 이 얘들은 깊은 바다에 살아. 그래서 플랑크톤 먹고 뭐 이렇게 그 바위에 뭐 이끼니 뭐 이런 거 뜯어먹고 사는 아주 먹는 게 깨끗한 그런 깨끗한 물에 깊은 물에 사는 그런 생선을 골라서 가끔씩 누가 그러는데 가끔씩 한 번씩 네, 한 번씩 한 달에 뭐요? 한 번 내지 두 번씩 한 번 먹을 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아주 그냥 적당히 그래서 정말 땡길 때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도 음식에 관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은데 그 책 DNA 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로서는 할 말은 많지만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2시간 강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